이상전집이 있네요.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이 책은 친일문학을 평생에 걸쳐 친일문학을 연구하고 그 친일문학을 규명하는데 일생을 바친 임종국 교수가 만든 편집한 이상문학 전집입니다. 1권은 창작집, 2권은 시집, 3권은 수필집으로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이상 시인하면 난해한 기법과 난해한 작품을 쓰기로 지금도 유명하죠. 이 시집이 이 작품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한국 문학의 어떤 다양성 이걸 가져잡았다고 봅니다. 이 책이 임종국 더군다나 임종국 교수의 편집으로 인해서 의미가 크고요. 또 이상의 작품이 문학 전집이 창의 문학이 추구하는 정신과 동일해서 우리 창의 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데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. 우리 이 책을 소장하게 돼서 저 자신도 기쁘게 생각합니다.